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명이 모여서 이제 플레이를 시작을 해서 티업을 합니다. 드라이브를 잡죠. 그때 이제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거기서 좀 진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일단은 뭐 드라이버 연습 스윙 맨 처음에 이제 공을 치기 전에 연습 네. 스윙을 하면서 몸을 푸시잖아요. 예. 그때 가장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자체가 본인만 생각을 해서 마음 놓고 휘두르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경험담인데 네. 제가 손님을 모시고 이제 필드 레슨을 나가는 경우에 이제 손님이 빈 스윙한다고 티박스에서 휘두르는데 주변을 생각지도 않고 휘두르다가 제가 맞았어요. 네? 그 체에 네. 그런 네. 일이 많아요.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손님분하고 같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픈 척을 못하고 18월 내내 괜찮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우도 맞았어.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연습 스윙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연습 스윙을 티박스에서 해도 됩니까? 티박스 자기가 티를 꽂고 거기에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 좋고요. 뭐 그냥 안 하는데 뒤에서 막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트를 하기 전에는 이제 그 스윙의 궤도를 벗어 안전한 그 스윙 궤도를 생각하셔야 하고 예. 이렇게 떨어져서 예. 하셔도 돼요. 근데 예. 이제 티인 그라운드에는 이제 그 첫 번째 주자 순서대로 순서 뽑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분만 이제 그분의 스테이지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빈 스윙 하시고. 그리고 근데 어떤 분이 그 바로 뒤에서 이렇게 딱 본다고 살짝 끼고. 아, 맞아요. 그런 분 있어요. 그분 뛰어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네.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좋은 의미에서 그분이 어떻게 치시는지 예. 봐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있는데요. 사실상 그거는 프로의 역할이라든지 예. 이제 진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냥 서 있는 분들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플레이어한테는 많이 방해되는 부담. 그렇죠. 백스윙 올렸을 때 고개라든지 이런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공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맞아요. 시선적인 부분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 그 치려는 분들 시야에서 좀 벗어나주는 게 제일 좋은 예. 그렇죠. 그래? 그게 매너죠. 그것뿐만 아니라 조용해야 되는데 네. 안 그러면 많아요. 막 떠들어요. 이렇게 떠들고 뭐 먹을까부터 시작이고 네네. 방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방해가 많이 되죠. 그래서 티인 그라운드에서 네.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 옆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제 샷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드레스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를 들었으면은 이제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이분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조용히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차가 되잖아요. 코스가 교차가 될 때 티인 그라운드에서 누가 이제 티샷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중간 세컨에 있는 다른 홀에 계신 분들도 보고서는 이제 수신호를 좀 해주신다거나 하셔가지고 상호 간의 플레이더들끼리 그런 배려? 심이 좀 보여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은 시합 뭐 방송에서 나오는 시합 부분을 보게 되면은 선수들이 샷을 할 때 네. 또 판매 되잖아요. 네. 조용히 네. 해달라고. 네. 그만큼 샷 할 때 집중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음이라든지 네. 시야적으로 방해되는 행동은 에티켓에서는 많이 위반되는 행동이긴 하시죠. 그래서 이거 보실 거예요. 샷을 하실 때는요. 코스의 코스 관리나 경기팀들이 돌아다니지만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게 정지됩니다. 아. 예, 모든 게 스톱이 되고요. 그때는 마이크도 이렇게 뭐 송신기 이런 것도 다 꺼요. 아. 예, 그런 배려를 하고 있어요. 소리 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코스 관리팀도 차를 멈춰요. 예. 멋지다. 모든 게 정지한 상태에서. 내 진상이라 해야 돼? 이거 가만히 있는 분들 계속 쪼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미쳐. 그리고 또 풀어. 또 잡아. 이거 몇 번 하는 분 계셔요? 있어요.
그것도 맞죠. 매너가 아닌 거죠. 어, 그럼 너무 많은 시간을 본인 혼자 다 쓰시면은 다른 분들 뒤에서 급하잖아요. 어. 진행을 보고 봐야 되니까 전체 그렇죠. 라운드 어느 정도 시간이 가져와요? 있으니까 이렇게 딱 섰어. 한번 연습 스윙 몇 번? 뭐 이렇게 딱 해서 딱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거의 초반에 이제 샷을 하실 경우에는 네. 거의 대부분 평균 한 50초 정도 빈 스윙하고 스윙을 하는 시간은 한 50초 정도로 치시는 되니까. 게 가장 좋으시니까 그 시간 안에서만 플레이하시면은 괜찮으신데요. 그 시간 또한 넉넉해요. 어떻게 보면 셋업 잡고 네. 백스윙 올려서 임팩트 후 피니시 동작까지 하는 그 시간은 길어봐야 2초예요. 어, 그렇지. 그렇죠. 나머지 48초, 45초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꼭 채우고 그 이상까지 간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이제 플레이하는 리듬을 조금은 망치는 행동이지 않나. 그게 조금 불안해서 나오는 심리적인 부분인데 차라리 그 불안감은 연습장에서. 네, 프로님을 만나셔가지고 기본을 다지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이 딱 치잖아요. 네. 물론 똑바로 나가고 잘 나가면 이제 나이샷 이렇게 해주는데 네. 아, 여기 좀 잘 안 나갔을 경우에는 또 아. 또 조용히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난 그렇던데. 그렇죠. 예. 근데 모든 오비 뭐 이럴 수도 없는 그렇죠. 거. 모든 플레이어는 예. 자기가 했던 샷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위로 정도쯤은 해줄 수는 아, 있는 위로. 거지만 좋을까? 그냥 아, 어 괜찮다. 몸이 덜 풀리셨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아. 뭐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게 게임 플레이어들 자체가 이제 조금은 자신감을 더 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프로님도 하고 계시겠지만 칭찬 중에 하나가 네. 첫 번째는 우선 칭찬을 하고 두 번째는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오늘 그 무게 중심은 너무 좋았는데 아. 어깨가 아직 안 풀렸나 보다 아. 이런 식으로 아. 하거나 예. 어. 네. 좋네. 뭐 무게 중심은 되게 좋았는데 어, 손이 지금 너무 뻣뻣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라든지 뭐 아, 그러면은 아, 난 좋네, 뭐 그러면 어, 나는 이거 하나는 됐어. 오늘 이거 하나는 잡고 가야지라고 그렇죠. 하면서 어. 그다음에 이제 프로님 얘기를 되게 잘 듣게 돼요. 어. 계속 물어보죠. 저 오늘 잘 잡았어요? 이러면서. 아, 예. 그렇죠. 네, 네, 네. 아, 그러셨네. 아니 저는 골프 치는데 아니 선배님도 치는데 아무도 제가 잘 쳤거든요. 맨날 잘 치는 게 아니라 가끔 잘 나오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어, 혼자 나이샷 그랬더니 배꼽을 잡고 있더라고. 지가 나이샷이야. 서운하더라고. 어 그렇죠. 호흡 안 해주고. 아니 뭐 다 딴짓하고 뭐 일이 저는 이제 막내니까 마지막에 치니까 선배들 다 카트에 앉아 있고 쳐다도 안 보여서 내가 아우 서운하더라고. 그것도 매너가 아니죠, 그죠? 네, 자기 네. 치고 난 다음에 카트 탁 앉아 있고 달라고. 네. 네네. 사실상 4인이 같이 즐기면서 하기 위해서 라운드로 예. 나가신다면 다른 사람이 플레이하는 것도 지켜봐주는 게 맞아요. 일이죠. 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네. 뭐 진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예.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자기 공 어떻게 칠까 생각하면서 네. 제가 플레이하는 거 신경 안 쓰는데 쳤는데 그게 핀에 붙이거나 버디 찬스가 나왔어요. 맞아요.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그 축하를 못 받으면은 의외로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프로님을 좀 더 살려드리는 차원에서 예. 그 내가 여유 있는 골프를 하려면 우선 기본기를 다지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방향이나 거리감이 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러프에 빠져가지고 혼란을 겪는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볼에만 집중하거나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과의 또 조화롭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시는 데 필요한 건 우리 프로님을 꼭 만나시고 그래서 시간이 남으시면 내가 카트 탔어요. 이게 나이스 샷을 하셔가지고 카트 타시면 어떤 분은 또 저쪽 멀리 그 반대편에 또 샷이 뭐 훅이나 슬라이스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샷을 했어요. 근데 캐디는 다른 분 서브 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그분이 샷을 했으면 누군가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은 굿샷 나이스 샷을 해주셔가지고 멀리 있어도 내가 너가 치고 있는 걸 보고 있다. 그렇죠. 멤버가 멤버의 볼이 어디로 가는지도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 내기 때만 볼을 보지 마시고 내기 때는 철저히 봐요. 저 철저히 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안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네. 거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네. 초보자들 모시고 갔는데 자기 볼에 급급해서 앞서 나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 지켜보기만 해도 공이 날아오거나 이럴 경우에 피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 못하고 못 보고 자기 볼에만 앞서 나가 있다 보면은 뒷사람이 미스샷 했던 부분을 맞아서 다치는 분들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안전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은 항상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지켜봐 주시는 것도 조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저는 뭐 거의 초보니까 이게 여러 번 쳐야 되니까 네. 막 뛰어다니다 보면 미안하니까 앞서가게 그렇죠. 되는 게 있거든요. 아, 네. 빨리 좀 해줘야 민폐가 안 된다라고 생각에 앞서 나가는데 볼을 못 보죠. 그럴 땐 좀 주의를 해줘야겠네요. 네. 그렇죠. 알려줘서 네. 좀 이따 치라고. 네. 그래서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이제 프로님이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알려주실 텐데 기본적으로 180도를 보셔가지고 이것보다 나 옆으로 해서 누군가가 뒤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우선 바람직하세요. 네. 이 볼이 특히 그리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의 그 빈도가 조금 더 높아요. 많죠? 훅보다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가 샷을 할 때 내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뒤로 물러나 있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러네. 내가 오른쪽에 볼이 있으면. 이렇게 비껴서 바로 거의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를 그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필요하고 기본을 다지면서 우리 프로님 만나야 돼요. 알아서 막 계속 이루어지네. 네네. 아유 쇼호스트 같아요. 왜냐면 플레이를 다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진짜 너무 한쪽으로 쏠려 버리면 네, 안 되잖아. 맞죠. 요즘에 왜 쪼임 문화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합니다.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인먼트 골프볼 엑스페론.